최대한 많이 먹을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어, 오늘 너무 많이 먹네. 이거 지금 먹은 게 다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꼬레기 란요? 오랜만이에요. 저번 회에 이어서 레인스 키친 두 번째입니다.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넌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요리도 안 할 거면서 도대체 왜 옆에서 입만 털고 있느냐? 저는 입만 터는 용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본업은 가수이자 연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셰프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긴장을 조금 푸는 연습을. 나 지금 거의 EBS 무슨 어떤 요리 프로그램이 된 느낌이야. 아, 근데 옆에 있는 거 뭐죠? 저희 브레이크타임이잖아요. 직원식을 이걸로 먹으라고? 네, 네. 나는 이거 집에서 먹거든. 응, 진짜 실제로. 먹어보자, 그러면. 이거는 딱 1분 30초만 돌리면 돼. 오, 뜨거라. 아, 전 이런 냄새 너무 좋아해요. 네, 그죠? 그러네요. 밥이 진짜 좋은 게 밥내가 날 때가 있어. 한우 사태탕, 그 다음에 돼지고기 김치찌개. 한우 사태 곰탕 한번 먹어볼게요. 그대로 아직 생기지도 않았어. 곰탕은 진짜 재료 그대로의 어떤 풍미가 느껴지고 김치찌개는 진짜 돼지고기가 두툼해서 식당에서 끓여주는 그 맛집 김치 맛. 식감도 살아있고 기름도 잘 녹아있고 밥은 좀 레트로트 제품이 좀 특유의 향이 없고 그 밥솥에서 나온 밥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뭐 공부했어요? 저 밥이 100% 쌀과 물로만 지은 거라서 한번 밥과 뚜껑을 한번 보실래요? 연기층이 있어요. 이야, 오, 잘 만들었다. 드디어 저희가 고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던 게스트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죠. 아니 근데 네. 뵈면 뵐수록 이렇게 더 어려지고 좀 말라가는 거야? 아니요, 지금 저 쪄있는 시즌이에요. 지금 성숙이라고요? 네. 진짜로? 네, 요즘에 조금 술 마실 일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찌더라고요. 이게 찐 거예요? 네. 오늘 최대한 많이 먹을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요리를 해보려고 해요. 옆에 계신 분은 저와 같이 요리를 해주실 네. 셰프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드라밭님을 위한 메뉴입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리비. 가리비. 이름 나가리야. 가리비 관자 타르타르. 저 관자 좋아해요. 관자 좋아해요? 왜냐면 관자는 땡기지가 않아서 잘 씹혀요. 그래서 제가 전복 이런 건 안 먹어요. 틀린 아닌데 이가 안 좋아서 질긴 거 딱딱한 거는 안 먹어요. 진짜? 다음 본식입니다. 네, 소식자임을 잊어버린 맛. 아이돌케어와 동남아가 콜라보한 동남아식 고기구이. 네, 고기는 짱다라. 짱다라. 아, 이 망고 코코넛 푸딩은 약간 동남아시아 스타일의 좋아요. 디저트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럼 저는 요리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직접 하시나요? 네, 직접 합니다. 오늘 얼마나 진짜 저희가 얼어 죽은 거예요? 근데 쪄 있는 거를 보셔야 우리 한입이들이 안심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술살이긴 한데 42 정도 예상합니다. 짜잔. 41.45. 요즘 맥주가 곳곳이 지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게 이제 그 유니폼이잖아요. 운동하는 유니폼인데 너무 이쁘고 유니크한 느낌. 한 번 더. 안 되시네. 멀티가 안 되시나 봐요. 아니야, 지금 들었어. 오늘 패션은 어떤 패션인가요? 네. 약간 거기서 살짝 끊겼는데 뭐였죠?
주로 돈을 어디다 쓰세요? 나는 먹는 거에 많이 써. 그러실 것 같아요. 위스키. 뭐. 아, 술도 좋아하시는구나. 와인. 오. 술 좋아하세요? 많이 못 마시죠. 그래도 조금 궁금해서 집에 저도 나름 술을 쟁여놨어요. 오. 뭐 와인부터 맥주, 불량주, 산토리 그거 안 팔잖아요, 요즘에. 부산 가서 사왔습니다. 샴페인 있고. 아니, 뭐 먹지도 않으면서 뭘 이렇게 쟁여놔요? 친구들 오면 이렇게 주는 걸 좋아해요. 그 요즘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예요? 누굴 보는 거? 아, 요즘은 제 절친은 박소연 언니예요. 그러니까, 아니, 두 분 다. 네. 다닐까요? 네. 저희 다닐 수 있습니다. 아, 그냥. 아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멀티 돼요. 멀티 아, 되는데. 네, 네.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아, 예, 저 사실 오빠랑 많이 친한 사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와봤어요. 왜냐면은 제 동생의 또 대표님이. 그쵸. 되게 불편한 사이라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잠은 죽어서 자라 그랬다면서요. 잠은 죽어가 아니라 잠은 죽어서 자라고. 네, 잠은 죽어서 자는 거야! 이랬다는 거를 저는 TV에서 봤어요, 사실. 조금 그랬구나, 조금. 오늘 나온 고 나서 이제 그 벽이 허물어지면서 친해지지 않을까. 제가 독하게 어떤 연습을 시키고 이런 거는 네, 제가 뭐 시인합니다. 네, 그렇게 네. 할 수밖에 없었고 네. 이게 참 사람이 기억이 무서운 거야. 자, 이거를 간을 부신 다음에 형, 근데 코코넛 오일을 너무 많이 뿌리신 거 아니에요? 코코넛 오일이 라임을 조금 더 하면 더 들고 넣는 게 나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오! 덜어 먹으면 안 될까요? 아까운데. 덜어 먹는다고요? 네. 몇 개만 주시면 돼요. 본인이 한번 덜어 보실래요? 아, 먹을 네. 만큼만? 그래도 이런 건 제가 좀 좋아해요. 왜냐면 입맛을 돋구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다가 얹어 드시면 돼요. 아, 그리고 하나 더. 그거 먹. 뒤에 또 있잖아요, 코스가. 자,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같이?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쌈을 싸서. 마보하이! 마보하이! 필리핀 와인인 줄 알았어요. 잠깐만요. 지금 먹은 게 다예요? 아니요, 이거 먹어야죠. 천천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네. 준비를 해볼게요. 천천히 먹고 있을게요. 아, 제가 퍼온 건 먹어야 돼요. 이 환경을 위해서 그래서 이만큼. 근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나머지 멤버들은 다 앨범을 냈었고 산드라박 씨만 안 남은 거예요. 네, 저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쵸? 팬분들도 많이 그 눈이 빠져라 지금 기다려주고 계시고. 어떤 장르의 음악을 하고 싶으세요? 그게 지금 문제예요. 지금 엄정화 선배님처럼 퍼포먼스로 좀 화려하게도 보여줄 수 있고 그런 댄스 음악은 해야 되는 건 맞긴 맞는데 요즘 제가 감성적인 거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 좀 여쭤보면 여기 꾸러기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나요? 말 나온 김에 이렇게 한번 가자, 꾸러기들 안녕? 아!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너희들이 좀 알려주렴? 세상에! 자! 아니, 저 오글거리는 거를 제일 못해가지고 오늘 한번 딱 해보는 거 어떨까요? 이게 원샷인가?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알아서 하세요. 이거 통으로 올까요? 뭐 잘게 써서 잘게 볼까요? 꾸러기들 안녕! 내가 어떤 음악을 하면 좋을지 알려주지 않겠니? 아, 좋다! 네. 네, 숨어서 레이니즘 했을 때 사실 우리에겐 세븐이 있었고 아, 또 이게 라이벌 의식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아, 그럼요, 그럼요. YG에서 금지곡이었구나. 금지곡은 아닌데 우리도 눈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레이니즘은 냈다 좋아했어요. 티는 못 내도 방송을 보면서 이거 빠져버렸어, 이걸 탁 하는데 냈다 약간 섹시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이 정도 잘게 썰었어요. 좋아요. 어떤가요? 좋아요. 4등분 정도 하면 좋은데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 잘게 조사드릴게요, 제가. 정 취향 존중합니다. 그만큼만 썰어주셔도, 왜냐면 제가 그거 어차피 다 못 먹거든요. 이만큼 제가 먹고 큰 거는 이제 오빠가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남기시면 저희가 후다닥 먹어버릴게요. 아, 네. 자, 이거 산드라박을 위한 I don't care. 이거면은 한 일주일은 먹을 수 있어요. 아, 진짜로? 이 정도가 딱 좋아요. 저거요? 예. 뭐 햄스터야? 와, 이거랑 페어링 짱. 자, 전 흰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덮밥 먹을 때 계란까지 잘 못 가거든요.
배가 차니까. 자, 자. 뭘 먹고 살아 그러면? 아, 오늘 너무 많이 먹네. 예, 왜냐면은 박서연 언니랑 먹으면 밥맛이 떨어져요, 진짜. 언니가 너무 맛없게 드시고. 뭐야, 둘이 똑같아. 서로 그래서 식욕이 떨어져가지고 둘이 식당을 절대 안 가요. 먹었을 때 이 간장의 짭조름한 맛이 입안을 쫙 감싸면서 이 밥이 톡톡 씹히는 맛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맛 다 들었어요. 그 태국의 파카파오 무쌈이라고 해서 좀비 저 좋아해요 그런 거. 바질 고기 볶음 덮밥 같은 거 하고. I don't care. 최근에 코첼라에서 오랜만에. 네. 아 혹시 저희 코첼라 나온 거 보셨나요? 아 역시는 역시다. 전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 있잖아요 그 목소리가 그냥 우와 이러면서 그 함성 소리와 함께. 아, 이 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숨차 죽어도 나는 비슷하네요. 장은 죽어서 자처럼 내가 무대에서 공연을 하다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멈추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아, 네. 망고 제가 저렇게 썰어주면 멤버들이 참 좋아했어요. 이거 한번 뒤집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뒤집어야죠. 짠! 이러면 멤버들이 막 우와! 이러고 어머. 오, 잘 익었네. 아이, 눈물이 나오다가 쏙 들어갔네. 망고 많이 넣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뭐든 조금이요. 돈 빼고는 다 조금만 주셔도 돼요. 드디어 네. 디저트가 됐어요. 자, 이게 망고가 네. 1, 2, 3번 순으로 있어요. 제일 많은 거, 네. 그다음 많은 거, 그다음 제일 적은 거. 이거죠. 제일 적은 거, 그다음 많은 거, 많은 거. 형 뭘로 가요? 아 진짜 맛있겠다. 자, 한번 따볼까요? 오 되게 맛있겠다. 백천백승이지. 지금 리조트 온 거 같아요. 저 이거는 다 먹을게요. 진짜? 우리 소환이 형 사인 받아놔. 제 3자에게 절대 여기 있었던 일을 얘기하지 않겠다. 네, 각서. 지금 네. 그리고 앞으로 시즌비 시즌에 꼭 그거 좀 올려주세요. 메인 셰프 김수환. 어제자 후식자에 네. 자고 만남 추구 가능하시다고. 자고 만남 추구? 그러니까 이게 그게 요즘 자만추라고. 나 얘기 좀 하자. 잠깐 일로 와봐. 예전엔 전 절대 안 된다였는데 이제는 가능하다? 어쩌다 저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하고 쭈루룩 이제 사귀면 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 지금 급한 겁니다. 빨리 짝을 찾고 싶다 이거죠. 소개팅 가나요? 산드라박 씨의 이상형은 뭡니까? 저는 좀 귀엽고 터프한 연하남이 좋아요. 후배들 좀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따로 얘기할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까 산다라박 씨 체중을 쟀어요? 근데 지금 또 체중을 재? 재도 돼요?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아까 41.5. 네, 41.45였고 얼마나 쪘을지. 오! 쪘어! 41.85! 어, 세상에. 400g이 증량됐어요. 네. 그래도 우리 매긴 거야, 잘. 내 인생 나쁜 남자는? 이제 당장 떠져. 최근 나쁜 남자가 있었나 보다. 나는 안녕이란 말 대신 또 만나 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이별을 잘 못해요. 지금 사인 준 거예요? 무슨 사인이죠? 돌아오라고? 아니 그 새끼는 아니고 새로운 남자. 왜냐면 나쁜 남자 말고 좀 다정한 남자가 좋아요. 아 근데 내가 얘기했을게. 그 중에 좀 덜 쓰레기를 고르는데. 아니에요 맞아요. 어느 부분 이해합니다. 나한테 혹시 저 불편하시지 않으시죠? 네, 이제 편해요. 왜냐면 이렇게 십몇 년 동안 그래도 많이 뵀지만 대화 나누는 거 처음인 것 같거든요.